제주도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현금 145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카지노의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영화 속 대사가 떠오릅니다. 근데 CCTV는 어떻게 피하죠? 그건 걱정하지 마. 나랑 뽀뽀해 좀 놀아줄 테니까. 카지노 금고털이를 주제로 한 영화 도둑들에선 10명의 기술자들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합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카지노 임원이 50대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성 혼자 이 엄청난 돈을 빼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카지노로 갑니다. 에이콜, 잠바노, 니네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 자, 레디, 액션! 네,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용의자 행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카지노에서 현금 따발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지난 연말에 휴가를 내고 잠적한 상황이었는데 휴가를 낸 뒤에 제3국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일단 횡령 혐의로 여성을 입건한 경찰은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 출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용의자는 제주 랜딩 카지노의 모기업인 홍콩 본사의 임원으로서 2018년 카지노 개장 당시부터 금고 관리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고지기가 금고를 털어버린 상황인데 액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돈을 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145억 6천만 원입니다. 아, 예.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도 364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네. 모두 5만 원권이라고 하더라도 29만 장이고 무게만 300kg 가까이 됩니다. 어디론가 옮기려면 네. 20kg짜리 사과 박스를 15개 정도 필요한데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랜딩 카지노에는 CCTV만 해도 수백 개가 달려 있는데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혼자 힘으로 이렇게 촘촘한 감시망을 뚫을 수 있었을지엔 네.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300kg이 될 수도 있다. 돈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죠. 네, 현실적으로는 현찰을 해외로 직접 가지고 나가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때 화물도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각됐을 거란 겁니다. 환전 후에 외국으로 송금을 했을 가능성도 나오긴 합니다만 금융실명제 이후에 고액의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면 금융당국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 예.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도둑들처럼,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해외로 반출을 했거나 예. 또는 밀항 선박 등을 이용해서 돈을 옮겨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카지노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금고에 실물로 갖고 있었잖아요. 네. 돈의 성격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예, 논란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카지노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라진 돈은 홍콩 모기업이 자회사인 카지노에 맡겨놓은 돈일 뿐이라면서 예. 카지노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본사 돈을 자국도 아니고요. 네. 금융기관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왜 한국 자회사에 맡겼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면 저희들이 뭐 신고를 하겠습니까? 비자금이나 이런 건 아니다. 예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카지노에다 외국 기업에다 막 하니까 문제 없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룹 자금이라고만 하니까 구체적인 거는 사실 저희들도 알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사라진 용의자가 홍콩 본사 양주희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는 건데 이 양주희 전 회장, 랜딩 카지노가 있는 제주 신화월드에 1조 7천억을 투자했지만 예. 2018년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현재는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본사 전 회장과 사라진 여성의 관계도 좀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